오케이. 주위에 사회에서는 어떤 내용 배웠나요? 취미생활을 좀더 자세하게 배웠어요. 취미생활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다. 자, 문장들 패턴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I'm really into skateboarding. I'm really into skateboarding. I'm really into skateboarding. 스케이트보딩은 뭐로부터 왔어요? 스케이트보드. 스케이트보드로부터 왔죠. 스케이트보드는 무슨 뜻일까요? 스케이트보드를 타다. 그렇죠. 그럼 하나씩 ing 붙이면 몇 가지 뜻? 두 가지 뜻. 뭐하고 뭐? 스케이트보드 타는 중이 스케이트보드 타는 거. 중에서 지금은? 스케이트보드 타는 거. 그러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에? 무엇이 맞지? What? What? Or what do you like? Like? 이렇게 물어봐도 되죠. What do Like you like? to 너 do. 뭐 하는 걸 좋아하니? What do you like to do? 해도 되지만 뭐하러 이렇게 합니까? 여기 있는 거 이걸 응용하면 되는데. 왜? 맞나, 시장이? What Are you like? Are you like겠습니까? Like 하다신데. Hey,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are you really What into? are you really into가 무슨 뜻일까요? 너는 무엇을 정말로 빠져있니? 무엇에 정말로 빠져있니? 너뭐 하는 것에 푹 빠져있니? What are you really into? I'm really into skateboarding.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are you really into? What are you really into? 했더니 I'm really into skateboarding.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Are you? I am. Are you라고 묻고 I am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I am really into riding my bike. Okay, riding my bike는 원래 말은 뭐였다? Ride my bike. Ride my bike의 뜻은 나의 자전거를 타다. 나의 자전거를 타다죠. 내가 필요한 게 타는 것이니까 하다시에 ing. ing 붙이는데 하다시의 모습이 이렇게 소리 안 나는 이로 끝날 때는 어차피 소리 안 나기 때문에 소리 안 나는 이를 지우고 ing 붙입니다. 네.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봤어? What are you really into? What are you really into? 뜻은? 너는 무엇에 정말로 빠져있니? 너는 뭐 하는 걸 좋아하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너뭐 하는 걸 좋아하니? 라는 질문은? What do you like to do? 그렇죠. What do you like? 무엇을 너는 좋아하니? 하는 것을. 오케이. 이거 하다네. 이거 원래 몇 가지 뜻이지? 네 가지. 뭐뭐?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해서. 오, 잘 외우네. 맞지 않아요? 맞아요. 잘 외운다고 그러죠. 아. 오케이, 그다음. I'm really into reading Reading, books. 그렇죠. 왜 books라고 표현해야 되죠? book의 뜻은 뭐고? 책. 책인데, 그럼 무슨 시인데? 이름시. 이름시면 영어 문장 속에서 사용할 때한 개인지 한 또는 개인지. 여럿인지 여럿인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그 책인지 아니면 아까 말했던 그 책들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그냥 쓰는 경우는 없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름식이기 때문에 한 번이야 처음 얘기해. 그럼 처음 얘기하는데 여러 권이야. 예, 아까 얘기했던 그책한 권을 다시 얘기하고 싶어. 아까 얘기했던 그 책들을 다시 얘기하고 싶어. 됐습니까? 예. 예, 독서하는데 빠져 있으면 책한 권만 읽으면 빠져 있는 겁니까? 안녕. 그렇죠? 여러분 읽을 거 있죠? 다음 계속해서. I'm really into swimming. Really into swimming. I'm really into swimming. Okay, swimming의 원래 모습은 swim이고요. 조심해야 될건 자,
끝에 자음, 모음, 자음으로 끝났어요. 자음, 모음, 자음이 뭔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웠죠. 영어의 모음은 아, 에, 기, 오, 우, 이 다섯 녀석입니다. 여기에 I 모음 있죠? 그러면 W는 자음이죠? 그건 자모자로 끝나면 마지막 자음을 한번더 써야 됩니다. 끝에 뭐로 끝나면 끝에 세 글자가 뭐면 자모. 자모자로 끝나면 마지막 글자를 한번더 쓰고 ing를 해줘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냥 계속했어. Isn't it dangerous? Isn't it dangerous? Isn't it dangerous? 오케이. 그러면 dangerous의 뜻은 위험하다.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죠. 그러면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 It is dangerous. It is dangerous. 이건 무슨 뜻일까? 그것은 위험하다. 그것은 위험하다. Dangerous의 뜻은 이름은 위험한. 이게 어떻게 dangerous가 위험하답니까? 이게 만약에 위험하다라면 얘가 필요 없지 않나요? 네, 데인저러스는 위험하다가 아닙니다. 위험한입니다. 예. 그러면 무슨 시예요? 이름시. 아, 그래요? 어떤 사람? 위험한 사람. 이게 어떻게 무슨 제주로 이름 시가 됩니까?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이면 어떻다 된다 했죠. 네. 네, 데인저러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Danger. Danger의 뜻은 위험. 무슨 시예요? 이름시. 그렇습니까? 네. 무엇 danger 어떤 dangerous? 그러니까 예.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위험하지 않니? 그것은 위험하니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위험하니라고 묻고 싶으면 Is it dangerous? is it dangerous인데 그것은 위험하니라고 묻는 게 아니고 그것은 위험하지 안타. 않니? 뭐 안타입니까? 그것은 위험하지 않다. Isn't. 그것은 위험하지 않다. It isn't dangerous. 그것은 위험하지 않니? Isn't it dangerous?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는데 위험하지 않다면? No, not at all. No. 아니. 거기다가 더 강조하고 싶으면 아니, 그것은 전혀 위험하지 않아. No, it isn't at all. No, it isn't dangerous at all. Dangerous는 어차피 말하는 사람이 썼기 때문에 여기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뭐라고 물어봤더니 Isn't it dangerous?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으니까. No, it isn't dangerous, not at all. 오케이, 만약 위험하다면 Yes, it is dangerous. Yes, it is. Yes, it is dangerous. 예. 오케이. 그러면 이번 패턴은 그것은 어떻지 않냐라고 묻는 패턴이겠죠? Yeah. 네. Isn't it scary? Isn't it scary? Isn't it scary? 오케이. Scary의 뜻은 무서운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죠? 오케이. 그것은 무섭다. It is scary. It is scary. 그것은 무섭지 않다. Is not, 그것은 무섭지 않다. No, No는 필요 없는데. no, 네, 아니, 아니라는 말안 했는데요. 그것은 무섭다. It is scary. 그것은 무섭지 않다. isn't, 그것은 무섭지 않다. isn't scary. It isn't scary. 그것은 무섭니? Is it scary? 오케이. 근데 무섭지 않니? 하려니까 그냥 is만 간게 아니고 묻는 말은 묻는 말인데 not을 붙인 isn't it scary? 하고 물음표 붙였죠? 네. 오케이. 무섭다면 Yes, it is scary. yes, it is scary. 무섭지 않다면 No, it isn't scary, not at all. 오케이.
애들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강조하고 싶으면 전혀 안 무섭다 하고 싶으면 대로 넣으면 되고요. 계속해서 Is it beautiful? Isn't it beautiful? Isn't it beautiful? Beautiful 라는 뜻은 아름다운 무슨 시예요? 이 언니 어떤 시예요? 오케이. 네. 계속해서 Isn't it surprising? Isn't it surprising? Isn't it surprising? Surprising의 뜻은 놀라운 어떤 시 계속 사용되고 있네요. 어? 근데? 그래? 그렇다면은 뭐가 있을까? Surprise가 있었겠네요. Surprise. Surprising의 뜻이 놀라운 그럼 Surprise의 뜻은? 놀랍다? 그렇죠? 무슨 놀랍다?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 ing 붙여서 놀라게 하는 중인, 놀라게 하는 것 중에서 놀라게 하는이라는 뜻입니다. 놀라게 하는하고 놀라게 하는 중인은 똑같은 뜻입니다. 넵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패턴이네요. I like to take photos. I like to take photo. 확실해? Good. I like to take photos. 오케이. Photo 뜻이 뭐예요? 사진. 그럼 무슨 시예요? 이름시. 선생님, 영어 문장은 우리말과 다른 점이 있다고 했었죠. 네. 그렇습니까? Take photos는 무슨 뜻이야? 사진을 찍다. 오케이. 그러면 to take photos는 몇 가지 뜻이었어요? 사진 네 가지. 뭐뭐뭐? 사진을 찍는 거, 사진을 찍기 위하여, 사진을 찍기 위하여, 사진을 찍어서. 오, 이제 거의 다 외운 것 같다. 그렇지? 네. To take photos는 지금은 네 가지 뜻 중에 뭐가 제일 잘 어울린다? 사진을 찍는 것.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뭐? 그렇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는데? 어? Do you like? 그렇죠. What do you like죠? What do you like가 무슨 뜻이야?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오케이. 나는 좋아한다. 이거 맞아요?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부분 맞아요? 예. 이게 뭔데? 누가 다? 누가 다 만드는 방법 몇 가지 있는데? 세 가지. 중에서 지금 뭐가 사용됐어? 비 하, 아니, 하다시에도. 그러니까 이 속에 하다란 뜻에 like의 뜻이 좋아하다로 쓰였으니까 하다시고 누가 숨어 있다가 do you like 물어볼 때 쓴다든지 나는 사진 찍는 거안 좋아해 였으면 No, I don't like to take I photos. don't like to take photos 하면 되겠죠. 너는 필요 없다니까 아니라고 안 아니. 했다니까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다음 패턴 I like to listen to music. I like to listen to music. I like to listen to music. 오케이. 그래서 listen to music의 뜻은 음악을 감상하는 것. 아 그래? 음악을 감상, 에? listen to music만 물어봤는데 음악을 듣다. 음악을 감상하다, 음악을 듣다 하죠. 네. 그러니까 앞에 to를 붙여서 음악 듣는 것 것, 음악을 듣기 위하여, 음악을 듣기 위하여, 음악을 들어서. 중에서 음악 듣는 것이 나는 좋아한다라는 말 뒤에 왔으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으로 쓰는 것이 제일 좋다? 무엇? 무엇?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are you like? 갑자기 What are you What like? do you like? 누가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 다시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Hey, 너뭐 좋아하니? What do you like? What do you like? Hey, 근데 이 대답만 듣고 싶으면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지? 뭐 어떤 너는 좋아하니 어떤 감상하는 것을 무엇? 음악은 무슨 시예요? 이름시. 그러면 당연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 you listen to? What do you listen? 뭐 듣냐라고 물어봅니까? 뭐 듣는 걸 좋아하냐라고 물어봅니까? 뭐 듣는 거 좋아하냐? Okay, 너는 무엇을 듣는 것을 좋아하니? What do you like to listen to? What do you like to listen to? I like to listen to music. 그러니까 뮤직. 엄마 잔소리 듣고 싶어? 아니요. 음악 듣고 싶어? 예. 그래서 너는 무엇을 듣고 싶어 하냐라고 묻는 거죠. 넌뭐 듣고 싶니? Yeah. 네. 에? What
또 do you listen 나왔다. 넌뭐 듣냐라고 물어봅니까? 너는 뭐 듣는 걸 좋아하냐라고 What do you like? Listen to the two. 뭔가 하나 빠트려서 틀렸는데. What do you like to listen to? 헤이, 아까랑 뭐가 달라졌지? 이번엔 맞았는데. 툴을 한게안 붙였어요. 그렇죠. 너는 무엇을 듣기를 좋아하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like to do? What do you like to listen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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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ike to listen to music. I like to listen to music. 어? Yeah. Okay, 그럼. I like to computer game. 어, 아니야. I like to play computer games. 2 뒤에 무슨 시 와야 될 상황이야 지금. 하듯이. I like to play computer I like to play computer games. games.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o you like to play? What do you like to play? 너는 무엇을 플레이 하고 싶냐 이 말이죠. 너 무엇을 플레이 하고 싶니? What do you like to play? What do you like to play? 묻고 답하기. 너는 무엇을 플레이 해보고 싶니? What do you like? What do you play? What do you to? What do you to? What do you like to play? What do you like to play? What do you like to play? 너 무엇을 플레이 해보고 싶니? What do you like to play? 오케이. 자,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 했습니다. 예. 이게 궁금하대. 6가지 질문 중에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앞으로 보내고요.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씩 두니까 do you like 만들고요. What do you like? 무엇을 좋아하니? play 하 남아있는 to play 뒤에다 붙이면 되겠죠. What do you like to play? What do you like to play? 자, 이 Yeah. 대답 듣고 싶어. To play computer game. To play computer game. 이 대답을 다 듣고 싶어. 6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렇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What do you like? What do you like? 그거 무슨 뜻이야?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오케이. 그랬더니 컴퓨터 게임 하는 것을 좋아한대요. 자, 앱. 오케이. I like to play basketball. I like to play basketball. I like to play basketball. 이 대답 듣고 싶어. 바스켓볼 6가지 질문 중에 무엇? 지니까 What do you like to play? 오케이. 너는 무엇을 플레이하고 싶냐라고 방금 물어봤죠. 넌뭐 플레이해보고 싶니? What do you like to play? 했더니 I like to play basketball. 만약에 축구하고 싶으면 I like to play soccer. 야구하고 싶으면 I like to play baseball. 그러면 혹시 농구도 아니 배구도 알아요? 배구? 테니스 아니에요? 아, 그건 테니스는 테니스네. 테니스지. 배구. 발리볼. Volleyball. 난 김연경처럼 농구하는 걸 좋아해. I like to play volleyball. Volleyball. V예요, P? Volleyball. 선생님이 발리볼이라고 안 했잖아. Volleyball. Volleyball. 됐습니까? 예. 오케이. 잘했습니다. 좋다. 오늘은 몇 호죠? 5호네요. 새 책으로 바뀌었네요.